한 대의 우주 발사체.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부품을 한 회사에서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엔진, 컴퓨터 등 큰 장비뿐만 아니라 볼트와 너트 등의 작은 부품까지 여러 회사에서 제조를 위탁하는데요. 이렇게 각종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를 수급사업자, 그리고 납품받은 부품들을 이용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원사업자라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면서 계약 금액을 넘어선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지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정된 가격으로 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변동되면은 이전의 계약에 묶여가지고 상승분을 중소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급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상생 제도. 바로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주 한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솔루션 등의 한화 주요 계열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안성에 위치한 사마수지라는 업체입니다. 이곳은 한화 솔루션의 협력 업체로 한화 솔루션으로부터 PE를 납품받아 비닐백이나 원료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품 특성상 원재료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에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저희 원료백의 원재료 포지션이 원체 크다 보니까 2021년 하반기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저희가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과 같이 해서. 그 당시에 뭐 대외적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굉장히 됐었었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면서 원가에 대한 좀 부담도 좀 덜어내고 꾸준히 뭐 원료도 공급할 수 있고 또 구매할 수 있고 또 생산할 수 있어서 뭐 그에 대한 뭐 리스크를 좀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급 사업자에게만 리스크 관리에 이점이 있을까요? 협력사가 원가의 압박을 받으면서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게 유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가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연동제와 같은 포뮬러 형태의 그 반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품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동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의 발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하나의 실천을 바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사회적 책임 문제, 그리고 기업이 그 사회에 기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에서 이 그룹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협력사들과 이런 관계를 또 상호 신뢰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한화솔루션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